잠시 저희 현장 취재 기자에게 여러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정치부 윤수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 기자, 윤 대통령이 새벽부터 회의를 주재하고 사고 대응에 나섰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정부는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2시 반쯤 중대본이 가동되는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각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애태우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지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사고 수습 본부를 즉각 가동하게 하고 이 장관에게는 사망자 파악과 더불어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 수습 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젯밤 11시 36분 첫 대통령 지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40분 뒤에는 응급의료팀 파견, 인근 병원의 응급병상 확보 등을 지시했고요. 새벽 1시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로 나와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앰뷸런스의 이동로 확보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교통통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바로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상황이 종합되는 대로 곧바로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오전 9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